네, 이번 시간에는 그 클래스 다이그램 한쪽을 조금 더 들여다 볼게요. 클래스 다이그램은 그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변환, 자바 프로그래밍을 클래스 다이그램으로 변환하세요. 클래스 다이그램을 자바 코드로 변환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클래스 다이그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클래스 내부를 표현할 때, 클래스 내부의 코드단을 표현할 때, 또는 클래스 다이그램 내부에서 표현할 때 플러스는 자바 코드로 변환하면 객체 지향 언어로 표현하면 퍼블릭으로 변환되고요. 마이너스 표시는 프라이빗으로 표현되고 샵은 프로텍티드로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간의 관계를 보시면 클래스 간의 관계가 그냥 다양하게 뭐 의존, 연관, 일반화, 집합 연관, 복합 연관, 실체화 와 같은 관계가 많습니다. 제가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클래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존, 연관, 일반화, 집합 연관, 복합 연관, 실체와 같은 각각의 클래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이그램은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소스 코드는 이렇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잠깐 필요할 때 화면을 멈추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의존 관계에 대해서 소스 코드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연관 관계에 대해서 소스 코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 집합 연관, 복합 연관, 컴포지션, 합성 연관이라고도 하죠. 그거에 대해서 소스 코드는 예, 이렇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러한 연관관계에 있을 때, 특히 우리가 시험에 자주 만나는 게, 그 관계에 대해서 연관관계 부분과, 그 다음에, 복합 연관관계, 그 다음에, 집합 연관관계. 우리가 연관관계에서도 복합과 집합 연관이 시험에 자주 노출이 됩니다. 그 이유는, 복합 연관은 생명주기가 동일합니다. 생명주기가 동일하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와 부분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동일하다. 집합 연관은 전체와 부분이 서로 독립적이다. 소스 코드를 보시면 좀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주기가 동일하다. 생명주기가 동일하다는 경우의 소스 코드는 클래스 내부에 뉴를 이용한 동적 생성 경우입니다.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한 이런 뉴를 이용한 동적 생성 코드들은 노트북이라는 객체가 소멸되면 이 키보드라는 객체도 소멸됩니다. 반면에 집합 연관의 경우는 지금 클래스명이 왔죠. 이 클래스명이 왔다는 것은 이 클래스는 스태틱 클래스입니다. 생성할 때부터 스태틱 클래스로 생성돼서 프로그램을 컴파일한 다음에 로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힙 메모리에 이 어드레스 클래스가 스태틱 클래스로 메모리에 따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 이런 스태틱 클래스들은 클래스명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 파라메터 타입으로 클래스명을 줬죠. 이거는 스태틱 클래스입니다. 즉 스태틱 클래스로 만든 것들은 전부 전체와 부분에 서로 생명주기가 독립되게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원 객체가 소멸되더라도 어드레스 객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즉 그래서 복합 연관관계인 컴포지션과 집합 연관관계인 어그리게이션에 대해서만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대부분 틀릴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속관계에 대한 일반화, 이 부분도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 자바코드에서 익스텐즈를 이용해서 쓴다. 요 부분까지만 코드로 확인하시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글 검색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완성된 코드를 조금 더 먼저 찾아두시면, 만약에 UML의 클래스 다이그램을 코드로 어떻게 변환하느냐, 특히 관계에 대해서 집합이냐 복합이냐를 잘 판단하시면 그 관계 표현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특별하게 틀릴 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